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멘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요걸 두고서는 결국에는 속셈을 대표마저도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안 해도 민주당의 전략은 그거라는 건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절대 아니래요. 그냥 한 말이래요. 2016년 10월 달때그 대자뷰가 최순실 사태 이후에 10월 달에 그 촛불 집회 이런 데서 계속 그막 빌드업이 되다가 결국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처음으로 욕을 했단 말이에요. 맞네요. 그러니까 하야 요구하고 그다음에 탄핵 얘기하고 고재미를 보셨구나. 이때 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공세가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지금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충돌의 강도가 그때보다 훨씬 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느 정도로 벌어질지는 예측을 저도 잘 못하겠어요. 곧 앞두고 있습니다. 재보궐 경쟁인데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네 곳이죠. 부산 금전, 인천 강화, 전남 영광군, 그리고 곡성. 이렇게 기초단체장 네 곳,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한 명을 뽑게 되는데요. 부산 금전구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 금전구는 워낙 보수 지지세가 그간 강했던 곳이고, 이번에 골석이 생긴 것도 뭐 어떤 비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별세에 의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무난히 금정구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민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이거 해볼 만하다. 좀 이런 분위기예요. 단일화를 일단 했죠. 근데 그뭐 정치에서는 뭐 악재가 호재되고 호재가 악재되는 거니까 단일화를 하면 또 여권 지지층들도 결집도 할 거예요. 결집을 할 그러니까 것이다. 원심령과 이 영강군수 선거나 이 금정구 선거가 관심인데 두 선거 모두 원심령과 부심령의 심의 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심령이라고 하는 건이 호남에서 한번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가 경고를 줘야 된다. 그 이낙연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 금정구에서도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에게 승리하는 게줄수 없다. 이런 원심력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구심력이 발휘된다. 지금은 저기 이재명과 윤석열이 싸우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격전분열할 수 없다. 여기서는 아직은 힘을 몰아줘야 될 때다.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는 봅니다. 양쪽 다. 양쪽 다. 그러면 딱히 이변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네. 제가 이쪽에서는. 이제 그런 거 그래. 잘못 맞히는데 지금 정국을 보면 이재명 대표도 11월 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힘을 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금 여기도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이제 이 패배를 하면 이 당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차이가 뭐 얼마나 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텃밭을 사수하는 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럼에도 있죠. 불구하고 만일 이변이 발생한다. 예컨대 뭐 그럼 이쪽은 워낙에 바닥을 이제 뭐 이제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딱히 걱정이 안 되는데요. 이변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금정구에서 이변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황 대표의 지금 지위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선거 하나를 졌다고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아요. 강서구청장 선거도 이렇게 뭐, 크게 대패를 하고 막 그럴 때도 그, 하나고 뭐 구청장 선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게 대통령실이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는 속에서 이거 지고 나면 대통령 탓을 친한계는 더할 거고, 대통령 인기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이제 당에서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그 후폭풍을, 그러니까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 아니냐 이렇게 보죠. 그러는 가운데 좀 그래서 아까 주신 질문은 만일에 이게 졌다 그래서 책임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물러간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닐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강화는 안상수 전 큰 시장이 변수 안될 겁니다. 큰 변수 안될 거다. 알겠습니다. 그분은 뭐저 2020년에도 미추홀에 그 미래통합당 공천받고 와서도 졌죠. 아니 그때 미래 그 저기 무소속으로 나간 윤상현 의원이 되는데 네. 크게 투표를 못했던 그 분이기 때문에 정도로 영향력 있으신 분은 아니 그 인재잖아요 아니다. 꼭뭐 이분 지역구를 뭐 굉장히 많이 옮겼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더 이거보다도 그 강화군의 안상수 후보가 나왔다라는 건 거의 뉴스가 되지 않고 아, 오히려 인천시장까지 한 분이 강화군수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적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네요. 시장까지 하신 분이 지금 강화군수하게 그러니까 되어오신 이거는 거네요. 누가 봐도 하여튼 그 아름답게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서울시장이나 뭐 인천시장을 잘 지낸 분이 정말 마지막에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내 고향을 위한 군수를 내가 한다. 이런 경우라면 뭐 압도적 지지를 해주겠죠. 야, 이분이, 어? 우리 고향을 에서 위해서. 마지막에 자기 행정경험, 정치 경험을 다 여기다 죽어가는 내 고향, 인구 소멸돼서 지도 사라질 것 같은 내 고향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러는 거면, 그건 좀 있겠지만, 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보다는 오히려 지금 강화군에서 훨씬 더 뉴스가 되고 있는 거는요, 지난 5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끌어내린다!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멘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요걸 두고서는 결국에는 속셈을 대표마저도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안 해도 민주당의 전략은 그거라는 건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절대 아니래요. 그냥 한 말이래요. 근데 뭐 그거는 네. 알고 딱인그 우리가 2016년 네. 10월 달 응? 10월 달 2016년? 그때 그 네. 데자뷰가 최순실 사태 이후에 10월 달에 그 촛불 집회 이런 데서 계속 그막 빌드업이 되다가 결국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처음으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맞네요. 그러니까 하야 예. 요구하고, 그 다음에 탄핵 얘기하고, 그 재미를 보셨구나. 이때 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지금 뭐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그 공세가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충돌의 강도가 그때보다 훨씬 센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느 정도로 벌어질지는 예측을 저도 잘 못하겠어요. 탄핵이란 말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상당히 금기시됐던 발언인데, 어느새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불리는 이름이 돼서 너무 쉽게 불리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역시 보수당이다 보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헌법에서 예외 중에 예외로 쓰이는 조항인데 이걸 이렇게 쉽게 언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고요. 반면 민주당 지금 탄핵을 계속해서 거론하는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2016년, 2017년 탄핵으로 인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었다라는 평가를 전 세계로서부터 받아왔다. 우리는 앞서가는 민주주의 앞선 민족이다. 우리가 왜 탄핵을 거론하면 안 되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떤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게 저뭐 어떻게 그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도 나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그 탄핵뿐만 아니라 미국이 탄핵이라는 걸한 번도 안한 나라 아닙니까? 탄핵할 뻔한 적이 있지. 하원 통과되고 상원에서 거부됐거나 탄핵이 즉음할 때 대통령이 사임을 한 경우는 있지만, 탄핵을 안한 거는 그거는 정말 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백 년 역사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미 뭐 장관도 탄핵하고 대통령도 탄핵하고 뭐 이렇게 검사도 뭐 탄핵한다, 탄핵하고 뭐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무슨 미국의 그 민주주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대통령 거부권이 남용되면 그것이 남용되면. 민주주의의 기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거부권도 나와 있는 거죠. 헌법에 보장된 걸 하고 있는 거고, 탄핵도 헌법에 보장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최소한의 조치고, 덕치까지는 아니어도 정치는 그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듬성듬성 비어 있단 말이에요, 법은.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게 뭐냐? 관행, 관용, 뭐, 관례, 이런 거죠.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뭐, 걸핏하면, 아, 이거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가 아니라, 요건 좀 상임위 좀 나눠줍시다. 뭐, 여당이 예를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뭐,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에게는, 뭐, 법사위원장을 줍시다. 이거 이제 합의죠, 합의. 그치, 관습이라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타협과 합의가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윗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그림이 한 100억인데, 그걸 사는 사람이, 아, 이건 150억 치고, 200억 치고,
쳐주고 사와라. 그분이 그 100억짜리 그 분이 아니다. 대단한 분이다. 지금 저분이 어려워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 법적 근거. 그것도 탈탈탈탈 털어서 탄핵이라는 게 조문에 있는데 먼지 쌓인 걸 탈탈탈탈 털어갖고 요 조항이 있잖아. 그러니까 시행령 같은 거 다 아,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찾아갖고 쓰지도 않은 거 다 사문화되어 있는 거를 찾아, 이 시행령 갖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규칙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 잘했어, 잘했어. 그거 찾아왔냐? 그럼 그 조항을 가. 그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나와 있어도, 대통령이 뭐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몰리니까, 그때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하겠습니다 했으면 되잖아요. 김병준 총리 본인이 지명할 게 아니고. 지금도 뭐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데 야당이. 저는 야당이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분을 총리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전에 제가 이런 분들을 총리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어야죠.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 그럴 줄 알았어요. 추천해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라면 제가 이런 분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라든지. 그랬더니 서로 배틀만 하고 오셨죠. 근데 그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습니다.